전에 한번 방송했던 건데요. 앞에서 자전거 나타날 겁니다. 아이쿠, 아이쿠, 자전거 왜 거기서 넘어져? 급히 오다가 단체 걸려 넘네. 단체에 딱 바퀴 걸렸네요. 어떻습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자전거 더 잘못이다. 자전거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지금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운전자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자동차 종합보험 다 가입하고 계시죠? 이건 민사입니다. 형사는 운전자보험이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요? 투표 결과 나왔네요.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이 6%나 있네요. 허허.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있고요. 자전거 100%라는 의견이 84%인데요. 이거 제한속도 5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한속도 50. 네. 제한속도 50입니다. 제한속도 50에서 자전거는 원래 어떻게 가야 되죠? 앞으로 가는 거죠. 자전거 언제 들어오나요? 여기 들어왔어요. 그럼 자전거 어디로 가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갑니다. 그럼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넘어져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2m 될까요? 시속 50으로 할 때 26m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피하죠? 자전거 들어왔을 때 우회전 천천히 들어와야죠.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앞을 보면서.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다가,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될 차가 이쪽으로 딱 가로막으면 어쩌라고요? 블박차가 저거 어떻게 피해요? 저 자전거 넘어질 것 같다. 느낌이 안 좋다. 그럼 미리 멈추나요? 다시 한번 투표 시작. 블박차가 더 잘못, 자전거 더 잘못, 자전거 100% 잘못. 투표 시작. 저걸 어떻게 예상을 하고 어떻게 피하죠? 저걸 어떻게 피해요? 아니, 자전거는 이 바깥 차로는 좀더 넓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 자전거 가면 옆으로 지나갈 때면 조금 조심해서 지나가면 되는 건데, 여기에 자전거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넘어질 거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런데 이 사건 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출근길에 따릉이랑 사고 났는데요. 제 앞에서 갑자기 넘어져서 브레이크 잡은데도 그래도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제가 전방 주시를 더 했어야 된다면서 벌점 15점과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허허. 불법차 뭘 잘못했어요? 전방 주시? 전방 주시 있으면 바로 브레이크 잡았죠. 너무 가까워서 못 피한 거죠. 갑자기 좀 팍 들어갔고 거기서 자전거 넘어질 줄. 만약에 자동차였으면 속도를 더 줄여 자전거는 앞으로 갈 줄 알았죠. 예. 제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 해줘야 되나요? 벌점 15점 받을 정도로 제가 잘못했나요? 범칙금 4만 원 부과했죠. 냈나요? 네.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그래서 자전거 있으니까 차량이 자전거 먼저 들어왔다고. 12m부터 감속을 해야 되는데. 아까 대충 보니까 12m 정도 되네요. 제가 봐도 12m요. 그때 어떻게 감속해요? 자전거 보이면 감속을 해야 되나요? 자전거 앞으로 가야죠. 그럼 경찰에 가는 자전거 앞에 저 길 가장자리 가면 계속 졸졸졸졸 따라가야 되나요? 그럼 내 뒤에 전부 다 자전거 속도로 천천히 그래야 되나요? 변호사님, 저는요 경찰서에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범칙금 냈습니다. 범칙금 이미 냈는데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범칙금 이미 냈으면은 집계시범 못 가요. 근데 범칙금을 거부하고 집계를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민원실 가서 집계시범 받을 방법이 있나 알아보세요.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칙금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다고 하던가요? 예, 재조사 요청할 수 있대요.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범칙금은 한번 내면 끝인데요. 범칙금을 안 내고 집계시범 가야 돼요.
근데 교통사고에 대해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조사 요청, 네, 할 수 있다 해서 재조사 요청하고 왔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오늘 재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보다 자전거의 과실이 더 커서 처음 조사했던 경찰서로 당사자 지정 변경 요청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과실이 더 큰가요? 자전거 100% 아닌가요? 자전거 과실이 더 큰 게 아니라 자전거 100%여야 되겠습니다. 범칙금 낸 곳에서 통고 처분 취소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지. 이거는 불법차 잘못 없어. 그러면 안전거리 미확보든 뭐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든 범칙금 부과한 거 통고 처분 취소해야죠. 그리고 잘못됐으니까 그 종이 용지는 결손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돈은 돌려줘야죠. 네,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 좀 꼭 좀 알려주십시오.